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캠코입니다.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유튜브를 찍는 게 아마 처음이죠. 처음인데 제가 유튜브를 쉬었어요. 찍는 것도 힘들고 캠핑 와서 놀아야 되는데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재밌는 걸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일처럼 돼버리니까 재미가 없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강박관념 뭐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쉽게 말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이런 컨텐츠를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제품을 하나 구입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걸 많이 아시죠? 이 골제로 영상은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거고, 골제로 샀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갓하고 이런 것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요거의 대항마라고나 할까요? 한 루메나에서 제품이 나왔어요. M3, 루메나 M3 멀티플 LED 랜턴이라는 게 나왔는데 구성이 되게 좋아요. 랜턴도 있고 받침도 있고 갓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오래 가는 것 같고, 3250mAh 배터리, 방수 방진 IP67 등급, 최대 밝기 300루멘, 최대 시간 200시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잠깐 언박싱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이거 하나 더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벤트 진행 방법은 이제 영상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이벤트 방법을 제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실험도 해볼 겸 이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이거를 언박싱 해볼게요. 한번 깡이 깠는데 다시 다 넣어놓은 상태예요. 언박싱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필요 없으니까 애들이 떠드네요. 사용 방법 다예요. 그리고 처음에 요 갓이에요. 갓 말랑말랑 재질,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갓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요 안을 여러분, 파우치까지 되어 있는데 파우치까지 있는 게 아주 좋죠. 살려면 다 돈인데. 제 본품 다리 케이블 오리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본품 이렇게 뒤에 이런 그 4분의 1 나사? 카메라 삼각대에도 같이 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4분의 1 나사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갓을 실리콘을 만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다 껴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거꾸로 그걸 빼고 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걸 수 있게. 뭐 실리콘이라서 뭐 열에 변형이 올 일도 없고 닦아버리면 되고, 재질이 마음에 들어요. 밝기 영상은 이따가 조금 저녁이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요거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한 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벤트의 방법은 댓글. 일단 댓글이 중요합니다. 댓글을 만약에 딱 다셨어요. 이거를 가지고 싶다, 아니면은 찜, 뭐 멋져요, 뭐 사랑해요, 캠코 화이팅 등등 아무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는데, 댓글을 단 후에 그 댓글이 하루 전이라는 글자가 찍히면은 그분이 당첨이십니다. 하루 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첫 댓글이 1이라는 댓글이 있으면은 뭐 15초 전 댓글 그렇게 옆에 써 있잖아요. 2시간 전 댓글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하루 전이라고 뜨는 거는 하루 동안 A라는 댓글을 달고 24시간 동안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을 때 그 하루 전이라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하루가 되기 전에 B라는 댓글을 달으면은 A라는 분은 당첨이 안 되시는 거죠. 근데 B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24시간 뒤에 하루 전이라고 딱 찍히면 그분이 당첨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따가 저녁 때 밝기 영상 한번 찍고 한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든 아니면 협찬을 받던 뭐 그런 걸로 계속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게 구독자를 늘리는 길 같아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시 후에 있다가 좀 따뜻하게 옷을 다시 갈아입고 조금 어두워질 때 요 루메나 M3에 대한 리뷰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두울 때 다시 찍으려고 빛이 안 보이니까 했는데 다시 이거 얘 불빛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아. 자, 이렇게 이 정도의 불빛. 자, 최대 불빛으로 넣을게요. 최대 불빛 넣고, 아 이거 빼버리겠다. 불빛으로 넣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같은 노출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벤트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아 좋아. 얘를 틀어볼게요. M3를 틀어보는데 이걸 딱 누르면 일단 이렇게 골제로랑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빛의 정도를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골제로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두 번 누르면 골제로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좀 약한 불빛. 얘는 얘랑 스트레이트라는 나오는 불빛이랑 간접 등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골제로는 앞에 스트레이트로 나오진 않아요. 꺼지고 얘도 어디야? 꺼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최대 불빛으로 켜놓을게요. 골제로는 일단 켜놓고 여기서 아까 낮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끼어서 걸 수 있고요. 같이 똑같이 이게 이벤트로 하는 M3 골제로 ML4 세 개.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반대로 끼어서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잠깐만요. 모임따 돼야지. 이렇게 작게 되나? 이거를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네. 어둡게 되는 거. 다시 길게 누르면 최대 밝기. 길게 계속 누르면 뭐야? 최소 밝기. 근데 올리다가 뭐야? 손이 얼어서 그래요. 이 정도. 중간에 멈추면은 딱 거기서 멈추고요. 최소 밝기. 이걸 최대 밝기는 했으니까 최대 밝기 해볼게요. 최대 밝기로. 자, 최대 밝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요거 같이 들어있던 요거. 요거는 걸 때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해서 여기다가 거는 것 같아요. 위에다가. 봄이 언제 오려고 이렇게 춥냐. 요렇게. 요렇게. 어때요? 내 돈 내 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어느 게 낫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지. 저는 솔직히 감성은 얘가 좀 난 것 같아요. 감성은. 근데 감성을 한 10% 빼면 얘가 좋아요. 왜냐면 얘한테 이 가죽 같은 거를 끼게 되면 감성 충분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이걸 다 합친 가격보다 이렇게 세트로 다 있는 게 훨씬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추우니까. 이벤트는 댓글을 아무거나 댓글을 다셨을 때 댓글 중에 하루 전이라고 붙어 있는 거 뒤에 이 댓글이 달린 지 30분 전, 일주일 전 이렇게 뒤에 써 있거든요. 댓글이 달린 지 하루 전이라고 써 있는 거에 첫 번째 분한테 제가 이걸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건데 그거의 자세한 거는 제가 스크립트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소통하고 선물 드리고 피드백 받고 그런 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M3에 대한 거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술을 먹다 왔기 때문에 낮에 제가 하는 말투랑 지금 좀 다를 거예요. 왜냐? 지금 좀 술이 취했거든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래도 한 잔만 더 하고 이거 괜찮아요. 잘 만들었어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시기 싫으신 분들은 댓글 남기세요. 구독하셔야지 앞으로 있는 이벤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어? 저기 불타님이 계신데 이거 이벤트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거 루메나 거 루메나. 오 좋네.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을 사람들이 얼마큼 가지고 싶으냐. 기가 막힌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식으로 내 계속 하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 좋잖냐 이거? 다음 거는 요거 하려고. 샀네 그거. 이쁘더라고. 다음 거는 이거가 될 가능성이 커요. 튜브로. 많이 추워요? 추운 거 맞죠 오늘? 네 좋습니다. 여기가 불타예요. 네. 밀키트도 이제 좀 이따 선보일 거예요. 네, 구독해 주시고. 아니 구독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거지. 그죠?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안녕. 존나 추워.